참 예수님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 박람회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작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신자분들이 사이비가 뭐고 이단이 뭐고 또 유사 종교가 뭐고 신흥 종교는 또 뭐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 못지않게 다양한 그릇된 길로 이렇게 이끄는 신심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바닥을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닥 정리를 좀 오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주제를 나눠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사 종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이비 종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떤 부정적인 또 놀리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지칭을 하는 말이고 그래서 약간 좀 유식한 말로는 유사 종교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 모든 단어다가 그렇듯이 이 단어도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민족 종교들을 일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 비슷하지만 진짜 종교는 아닌 유사 종교를 분류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유사 종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천도교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런 의미를 갖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가 섣불리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뜻은 종교 비슷하거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닌 그런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주제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쉽게 얘기하면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역사는 긴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단이 출몰을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주장하거나 혹은 인성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그런 종류의 여러 종류의 어떤 이단들이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이제 있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리를 좀 그릇되고 왜곡된 방향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 이단들은 종종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종교단체를 만드는 그런 또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 세 번째 신흥 종교는 사실 말 그대로 새롭게 부흥하는 종교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 유사 종교하고 이단의 뭐 예를 혹시 들어주신다면 이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우구스티노와 이렇게 논쟁을 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자력권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주장을 펼쳤을 때 교회가 명확하게 펠라지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유사 종교는 뭐 우리나라에 많은데 신흥 종교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제 신변에 좀 이상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요. 신부님은 소중하니까요. 너무 저기 신변 보호만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자가 상승했잖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종교. 예. 그 신흥 종교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범주죠. 뭐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교도 사실은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흥 종교였다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19세기 중반 이후에 사회 변화와 여러 가지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을 때 막 생겨났던 동학이라든가 대순진리회, 증산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주로 신흥 종교라고 많이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해외에서 들어온 안식교라든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신흥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순진리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한편으로는 또한 기성 종교에서 파생된 그런 신흥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뭐 JMS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기성 종교에서 분리된 그런 종교로 분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특히
다양한 신영성 운동들이 많은 사람들, 특히 가톨릭 신자까지도 많은 경우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릇된 신앙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성 운동이 한다면 뭐 여러분들 뭐 요가, 뭐 아니면 뭐 기공 여러 가지. 아,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종교라고 저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새롭게 부흥하는 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가톨릭 신앙과 접목이 되면서 그리스도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치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듯한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그릇된 신심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것들입니다. 사적 계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치유를 쫓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요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예언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어떤 굉장히 많은 기도 모임이 있어요. 예. 아니면 어떤 가계 치유를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어떤 그릇된 신심으로 이끄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 나쁜지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네, 이런 종교 박람회 안에서 제대로 된 가톨릭 신앙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바닥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